문화예술회관에서 황미선님이 보낸 편지입니다. 여름 끝자락에 60평생 처음으로 인천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했다. 늘 일에 쫓겨 살던 내가 청춘 마이크 같은 문화 공연도 누려본다. Like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. 곧 추석도 다가온다. 기나긴 비로 지루했던 여름 가고 가을이 오면 경제는 어려워도 마음은 풍성해지기를 기대해본다. 풍성한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다 보면 단풍 지고 흰 눈이 내리겠지. 또 한 살 먹겠지. 또 한 살 먹겠지. 또 한 살 먹겠지. 또 한 살 먹겠지.
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현대무용단 초록고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래 아시던 현대무용은 되게 어렵고 난해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. 이렇게 더 쉽고 재밌고 또 저희 귀여운 이렇게 벌레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는 현대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저희 다음 팀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여러분 지금 즐거우신가요? 진짜요? 근데 저희가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즐거움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미진이 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